대발이 재미있는 수학 동화. 도둑을 잡아라. 깜깜한 밤. 부스럭부스럭. 대발이네 집에 도둑이 들었나 봐요. 부스럭부스럭. 대발이 비명에 모두 잠을 깨고 말았어요.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대발이 아빠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달려나왔어요. 대발이 엄마가 베개를 들고 달려나왔죠. 뭐야? 대발아! 도둑이 들었나 봐요! 어디?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도둑을 찾았어요. 하지만 도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죠. 다음 날, 밤새 한숨도 못 잔 대발이네 가족이 모였어요. 그리고 힘을 모아 도둑을 잡기로 했죠. 도둑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그려보자꾸나. 네. 그래, 대발아. 그게 좋겠다. 제 생각에 도둑은 길쭉해요. 대발이는 슬그머니 움직이던 도둑을 떠올렸어요. 도둑이 대발이의 발을 쓱 스치고 지나갔거든요. 생각만 해도 소름이 오싹 끼쳤죠. 그래? 내가 본 도둑은 반짝반짝했는데? 엄마는 어둠 속에서 반짝거리던 도둑을 떠올렸어요. 처음 도둑을 봤을 때 너무 놀라 꼼짝도 못했거든요. 생각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렸죠. 이상하네. 내 생각에 도둑은 털이 복슬복슬하거든. 아빠는 손에 잡았다가 놓친 도둑을 떠올렸어요. 털을 한 움큼 잡았다 놓쳤을 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. 생각만 해도 한숨이 휴 나왔죠. 어? 그런데 그러고 보니 도둑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죠. 대발이는 그림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. 어? 아! 엄마도 그림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요. 어? 아빠도 그림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. 어? 아하! 결국 힘을 합쳐 도둑을 잡았네요. 그리고 두 번 다시 몰래 음식을 훔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죠. 죄송해요. 대신 배가 고플 때면 언제든 찾아와요. 식사에 초대할게요. 그래요. 이것만은 꼭! 사물의 부분을 보면 전체 모습을 짐작할 수 있어. 코끼리 코만 보고도 코끼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. 도형도 마찬가지지. 도형의 부분만 봐도 전체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어.